chica.이렇게 핫도그에서 저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을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. 맞아요. 저도 한번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줄 수? 네.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? 네. 진지한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술을 좀 먹었거든요. 사실 네. 피디님이랑 좀 그래야 취중진담 진심을 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네. 뭐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요. 제가 15살 때,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원래 저 어릴 때는 공장, 속옷 공장을 하셨거든요. 이신기로 속옷 2차 가공해서 이제 납품하는 그런 공장을 크게 했었는데 외국에서 사기 당해가지고 다 날려가지고 가세가 이제 중학생 때 엄청 기울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웠어요. 막 밤마다 싸우고 막 울고. 저보다 5살 어린 남동생이 있거든요, 우열이라고. 같이 막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집을 나간 거예요. 저랑 동생 두고. 그러다가 엄마한테 한 3개월인가 6개월 뒤에 연락이 왔어요. 저랑 우열이를 동생을 데려가겠다고. 근데 그때 내가 엄마를 따라가면 아빠 없는 남잖아요. 네. 근데 아빠가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.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. 왜요? 혼자 있으면 그냥 아빠가 모든 삶의 희망을 놓고 그냥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엄마가 계속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저는 아빠랑 서울에 남겠다고 해서. 그때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, 고등학교로 첫 등교하는 날에 그 반지하 집을 뺐어요. 그리고 들어간 게 아빠가 돈이 없으니까 진짜 한 이거보다 좀 더 큰 고시원빵 알죠? 네. 그런 다큐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. 둘이 누우면 꽉 차는 거기 둘이 살았어요, 아빠랑. 근데 그때부터 되게 돈에 대한 욕심? 아, 난 진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많이 한 것 같아요. 아르바이트도 일찍 하고, 안 해본 아르바이트 같거든요, 그때. 서빙, 뭐, 주유소에서도 일을 해보고.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어요? 좀 당긴 했어요, 중학생 때. 중학생 때? 제가 좀 약간 피부도 까맣고, 그때 촌뜨기 좀 생겼거든요. 깡말라가지고. 그리고 교복도 엄청 헐렁한 거 입고 다녔어요. 엄마가 클 거라고. 어머니들 그러잖아요. 딱 맞는 거 입고 가야 무시 안 받는데, 헐렁하고 이래가지고. 예를 들면, 막. 운동장에서 조회하는데 자꾸 막 돌 던지고 뒤에서 머리에다가. 그 짱돌 말고 그냥 조그만 거 있잖아요. 이렇게 괴롭힌다고. 그래서 저는 많이 싸웠거든요. 제가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고 막 하도 막 괴롭히니까. 그러다가 그러니까 제가 만만하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. 그 반에서 저를 건드려서 저를 이기면 자기의 그 위치가 올라가는 거죠. 어느 날 제가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. 저는 그냥 친구들끼리 다 같이 놀고 이런 것만 좋은데 막 어떤 또 저랑 좀 친하던 애가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를 싸움으로 이겨서 증명을 하려고 했나 봐요, 그 자기의 위치를.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. 아, 내가 졌다. 여기서 그냥 싸우지 말자. 아, 내가 졌다고 인정을 할게. 그때부터 제가 엄청 그 반에서 아래 사람 반. 제가 이제 졌다고 인정한 순간부터 전날을 치더라도 막 툭툭 건드리고 막 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씨발 그때도 씨발 일진이 있었거든요, 반에. 봉사활동 시간 채워야 되잖아요, 중학생 때 원래. 그 걔 이름으로 대신 가서 채워줘야 되고. 원터치라고 있어요, 옛날에 어릴 때. 이렇게 때리는 거. 맞아요, 맞아요. 막 때려가지고 멍들고, 이만큼 멍들고. 근데 걔네들은 이게 막 친구라는 명분 하에 막 괴롭혔었거든요. 그러던 중에 계속 집에서는 불화가 있고. 근데 전 그때 당시도 너무 그 슬펐던 게 저랑 동생이 5살 차이잖아요. 동생 초등학생이란 말이야, 제 중이면은. 근데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. 돈 같은 거 뭐 내고 뭐 준비물 사고 챙겨줘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새끼도, 제 동생도 이제 철이 빨리 들어서 준비물 같은 것도 말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. 그게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, 그 당시에.
동생이 그런 게 그게 진짜 슬펐어요. 제가 힘든 것보다는 제 동생이 그러는데 그렇게 엄청 가난했죠? 엄청 가난했죠? 최하층? 저보다 물론 힘드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아빠랑 둘이 고시원에서 살다가 엄마가 올라왔어요. 어머니가 동생이랑 서울에 와가지고 아빠가 바래 엄마한테 왜냐면 아빠가 저를 잘 못 챙겨줬거든요. 근데 미안했나 봐요 그게. 그래서 엄마랑 동생이랑 저랑 셋이 살게 됐죠. 스무 살 땐가부터 그러는 중에 기동이가 전역을 했죠. 전역을 해서 기동이가 같이 유튜브를 취미로 해보자 해서 취미로 하다가 본격적으로 직업적으로 해볼래? 라고 한 게 구독자 200명대였어요. 그 초창기 때는 돈이 없어갖고 택배 상하차를 했거든요. 상하차하고 다음날 뭐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너무 잘 된 거예요. 우연치 않게 너무 지금 잘 돼가지고 100만까지 넘고 너무 잘 됐는데 제가 이제 그러는 와중에 주식을 알아버렸네. 돈에 대한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좀 갈증이 있었어서 핑계일 수도 있는데 사실 핑계이기도 한데 단기간에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. 너무 돈이 돈에 대한 돈밖에 안 보인 거예요. 제가 누구 보면은 막 코인으로 막 몇 억 벌었다 막 이래버리니까 처음에 했는데 잃었죠. 근데 그때 제가 또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높았으니까 월급이 많으니까 또 대출을 또 많이 해줘요 은행에서. 또 미련하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미친 짓인데 또 장기 투자한 게 아니라 이게 갈아타고 하면서 막 다 잃었어요. 어느 날은 제가 저를 돌이켜보니까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. 왜냐면 마이너스니까 빚이 있으니까. 사실 영상으로는 안 느껴지셨겠지만 제가 사실 빚졌을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그런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긍정적인 애였는데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. 그때 집이 제가 사는 집이 그때 4층인가 그랬는데 돈을 다 잃고 새벽에 혼자 창문을 보니까 뛰어내리고 싶다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때가 어릴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뭐 때문에 가장 힘들었어요? 미래가 없다? 앞으로 계속 나는 빚을 갚아가며 살아야 하고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이랑 제한테도 미안하고 저는 아마 빚이 없었으면 결혼을 덜 찍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시간을 계속 미루고 두는 이유가 제가 빚이 있으니까. 꿈이 어릴 때부터 돈 벌려고 하는 이유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. 제가 가지지 못했던 그 주위에 보면은 친구들 보면은 이거 눈물 나고 하지? 친구들 보면은 되게 끈끈한 가정이 있어요. 가족끼리 되게 똘똘 뭉친 그 화목한 그 잘 살든 안 살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부자다 아니든 그 화목한 그게 있는데 그거를 저도 하고 싶어요. 꼭 그게 꿈인 것 같아요. 그냥 그 결핍? 그 생각하니까 좀 울컥하네. 어릴 때?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옛날에는 엄마를 미워했어요. 저를 버렸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때 집을 나가셨을 때.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으면 절대 이혼하면 안 되겠다. 이런 감정과 경험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. 또 우리나라 또 출산율이 문제잖아요. 애 숨통숨통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몇명 나실 거예요? 두 명? 제가 이런 얘기를 다시 할 기회는 거의 없지 않을까. 저는 유쾌하게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삶도 있구나. 또 절대 저를 뭐 동정하거나 이러지 마세요.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서 꼭 파이팅!